정규리그의 마지막 플레이오프를 향한 멈출 수 없는 한판입니다. 하나생명 2021 WK리그 21라운드 화천 KS4와 서울시청의 경기 화천생활체육공원 주경기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강재성 감독이 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민유경 골키퍼, 백포에 안지혜, 고유진, 황보람, 최수진, 앞에는 광미진과 이수빈, 나치, 그리고 전방에는 후미나, 이정은, 최정민이 나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서울시청 유영실 감독이 끌고 있습니다. 류지스 골키퍼, 5백의 김은솔, 이수빈, 서현숙, 장윤서, 백도에 앞선에는 한채린, 장창, 김소희, 김우리, 그리고 최전방에는 유영아 선수입니다. 네, 확실히 21라운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이제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힘찬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경기 화천 KS4의 선축으로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화천 KS4, 오른쪽에 서울시청이 위치합니다. 최수진 오른발로 높게 띄웠어요. 그리고 혼전 상황, 자 굴절, 마지막 수비 클리어, 멀리 가지 않습니다. 자 전방 쪽으로 골대에 맞고 나옵니다. 세컨볼 상황, 우선 백도해 처리합니다. 네, 광미진 한 번에 전방 쪽을 바라봅니다. 달려가는 최정민, 네. 최정민 왼발, 류지수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적극적인 유효 슈팅을 골대 쪽으로 조금 강하게 붙여준다면 사실 이 공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자 김은솔 크로스 헤딩! 골! 전반전 선취골을 가져가는 서울시청입니다. 네, 지금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일단 킥 자체가 너무 좋았고요. 네. 지금 화천 KS4 선수들이 공을 충분히 걷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어느새 김소희 선수의 머리가 정말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은솔의 정말 날카로웠던 킥,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김소희가 나타나서 파워헤더 선취골을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울시청으로서는 굉장히 쾌조의 스타트예요. 그렇죠. 김소희 선수가 달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화천 KS4의 입장에서는 김소희 선수를 제대로 마크하지 못한 실수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 뒤쪽에서 조금 뒤늦게 들어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 일단 김은솔 선수의 킥이 빠르지도 그렇다고 그렇게 느리지도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을 걷어내려고 하는 선수의 조금 모션이 컸고 결국 그것이 김소희 선수의 득점. 곧바로 이수빈, 그리고 중앙 쪽에서 잡아놓고 왼쪽을 잘 바라봤고요. 후미나! 네. 후미나! 골! 이른 시간 동점골 후미나입니다. 아 지금은 와 패스도 너무 좋았고요. 네. 이 후미나 선수의 원터치,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슈팅까지 굉장히 완벽한 그런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수빈의 완벽한 도움이었고요. 이수빈 선수가 볼을 잡고 나서 후미나가 라인을 깨트리는 위치로 이동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네. 많은 선수들이 오프사이드가 아니냐라는 듯한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일단 끝까지 성공을 시킨 후미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후미나의 왼발 파포스트를 바라보고 류지스 골키퍼가 다이빙을 뛰었지만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궤적으로 볼이 향했습니다. 스코어는 1-1. 전반전부터 양팀의 경기가 상당히 불을 뿜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후미나 선수의 킥은 아무래도 땅볼로 찾았다면 아무래도 이 류지스 골키퍼가 반응할 수 있는 황보람. 아 이번에도 좋은 패스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네,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이수빈이에요. 이수빈! 좋아요. 이수빈! 마지막 왼발 슛은 높게 떴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움직여 들어가는 것, 움직여 들어가는 자, 현재 순간에 강재승 감독은 이 경기를 어떤 마음으로 또 지켜보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광미진! 네. 먼 거리에서 그대로 한번 슈팅을 시도합니다. 네, 이런 슈팅 계속해서 왼발로 높게 띄웠습니다. 헤딩 처리 멀리 가지 않았고요. 네. 왼발! 민유경! 그대로 한번 쳐냈습니다. 이번 슈팅도 굉장히 강했고요. 네. 일단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궤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들 때문에 계속해서 슈팅을 하라고 하는 것. 황보라. 이정은.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하천 K스포와 서울시청의 21라운드 경기 우선 전반적 김소희 선수의 선제골 그리고 후미나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스코어 1-1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네. 항상 진짜 저렇게 밝은 모습을 경기장에서도 이제 또 좋은 모습으로 이어가는 그런 선수입니다. 자, 화천 K스포 선수들 역시나 이제 모두가 함께해서 단체 사진을 이제 촬영을 하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굉장히 아쉽네요. 그렇죠. 이렇게 비가 너무 정말 와도 너무 많이 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서울시청, 오른쪽에 화천 K스포가 위치합니다. 이제 박스 안까지 연결됐습니다. 타이탄 몸싸움 이정은! 네. 이정은! 이정은! 자, 혼자 상황! 놓쳤어요! 세컨볼! 이정은! 아하! 마지막! 류재수 안전하게 공을 끌어왔습니다. 지금은 뭐 몇 차례 굉장한 슈팅들이 나왔습니다. 자, 저는 류재수 골키퍼의 첫 번째 펀칭이 골라인 밖으로 아웃이 된 줄 알았는데 네. 계속해서 이 박스 안에서 혼전 상황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이정은 선수가 날카로운 가볍게 볼을 빼냈고 박은선 왼발로 반대편 바라봤어요. 조금 길게 빠집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두 명의 선수 최수진과 한채린 볼을 가져옵니다. 한채린 흔들면서 접어놓고 뒤쪽 컷백. 네, 박은선 오른발 날카로운 슈팅 박은선이 기록합니다. 네, 박은선 선수의 장점이 이런 거죠. 네. 이 파워 있는 정말 강한 슈팅. 아, 정말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낮고 빠른 슈팅을 선택해봤던 안지혜. 왼쪽에 후미나. 그대로 왼발 네. 크로스. 자, 골문 쪽으로 굉장히 깊숙하게 한번 붙여봤는데요. 공중볼을 류지스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내. 장창의 코너킥 높게 네. 갑니다. 펀치. 멀리 가지 않았어요. 왼발 한채린. 골문 밖으로 벗어납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한채린 선수의 자, 최정민 잘 제쳐냈고요. 최정민 달려갑니다. 최정민 류지수 이 볼을 한 번에 캐치해냅니다. 네, 지금 약간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계속 그러기 때문에 이 최정민 선수가 그냥 작정하고 선수가 한 명 적어도 이 세 명의 선수가 있어야 하는데 네 그러한 장면에서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채린 자 직접 슈팅을 한번 가져가봤습니다. 자 미류경 골키퍼가 빠르게 지금 이 상황에 골이 나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남궁예지 오른발 네, 안쪽 네. 머리에 맞고 뒤쪽까지 크로스바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이 장면은 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다시 볼까요? 약간은 니어포스트로 감아차 올렸던 남궁예지였는데 네. 머리에 갖다 대기는 했습니다만 크로스바를 넣고가 슈팅까지 가져가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아, 남궁예지! 남궁예지! 네. 남궁예지! 극적 득점이 나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드리블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요. 땅볼로 깔아차면서 이 스피드가 볼의 스피드가 살아나가는 정말 굉장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팀을 구해내는 남궁예지의 득점. 이 골은 정규 시간 마지막에 터졌습니다. 네, 정말 일단 상대방의 그 타이밍을 뺏는 그런 좋은 장면이 있었고 네. 자, 정말 유영실 감독은 이제 더욱더 어려운 경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추가 시간은 남아있고요. 자, 남궁예지 이 슈팅 과정에서 장윤서 선수의 다리에 조금 네. 굴절이 있었던 것 같고요. 류지스 골키퍼 역시나 시야적인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선방을 가져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일단 이렇게 슈팅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 이거 자체가 굉장히 김소희 오른쪽 내주는 과정에서 굴절되면서 아웃됩니다.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립니다.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화천 K스포와 서울시청의 하나생명 2021 WK리그 21라운드 경기 화천 K스포가 극적 역전승을 가져가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희망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습니다.